포드 루마니아서 소형 SUV 에코스포츠 생산 개시. 포드가 소형 SUV 에코스포츠 루마니아 공장 생산을 시작했다. 포드는 유럽에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조립 공장에서 포드의 새로운 소형 SUV 에코스포츠를 현지시간 12일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포츠는 더 세련된 내외부의 스타일의 올로드와 오프로드 견인을 개선한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다. 파워트레인은 1.5리터 에코블루 디젤 엔진을 탑재, 최대 125PS의 출력과 함께 최적화된 CO2 배출량을 제공한다. 새롭게 설계된 캐빈은 사용하기 쉬운 컨트롤과 소프트 터치 소재, 새로운 센터 콘솔, 보다 편안한 좌석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유럽에서의 생산이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수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암스트롱 포드 그룹 부사장 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총괄은 에코스포츠 및 소형 SU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유럽에서 생산을 현지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여 개에 이르는 유럽 전통 시장에서 SUV의 판매는 지난해 27% 증가했고, 새로운 차량 등록에서 4대 중 한 대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포드 SUV 판매 역시 지난해 30% 이상 성장했고, 올해는 8월까지 약 27%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드는 루마니아의 쿠라이오바 공장에서 연말까지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차량 및 엔진 생산을 위한 총인력을 3,9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08년 3월 공장 설립 이후 루마니아에 대한 포드의 총투자는 현재 10억 유로를 넘어섰다. 크라이오바 공장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에코스포츠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다. 이와 함께 영국, 오세아니아의 뉴칼레도니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및 남아프리카 등 4개 대륙 56개의 시장에도 차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4년 연속 국제 엔진 올해의 상을 수상한 유일한 엔진 포드 1리터 에코부스트 엔진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